가끔씩 하긴 하는데 심한 편인가 봐요? 아,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들은 5살, 딸은 3살인데 첫 번째는 자기가 입었던 팬티를 얼굴에 다 뒤집어 씌워놔요. 애한테? 네. 입었던 바스는? 네. 장난 결이 다른데?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. 이거 뭐야, 고문 수준이잖아 이거. 회사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양말을 이제 벗어가지고 딸한테 막 얼굴로에다가 막 그래요. 위험한 장난 같은 거 또 해요? 한 번은 수영장을 갔었는데 큰 물이 엄청 높았어요. 제가 수심이 이 정도 되는데 그 거기에다 애를 그냥 팍 던져버리더라고요. 거기서 막 물장구 치는 거야, 발바닥 치고. 그러다가 막 건져주면은 막 애는 울고 있었는데 야 재밌지 않냐 막 하면서 막 깨깨깨 막 거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. 저는 이걸 한 5살 때 겪어봤어요. 아니 어른들끼리 저를 깊은 물속으로 던졌다가 이쪽으로 몇 번 던지는 거예요. 그럼 정말 정신이 없고 그때의 무서운 기억이 지금도 나요. 정말 본인들은 재밌을지 몰라도 아이의 그런 그럼 물에 대한 네, 트라우마가 네, 좀 생기나요? 생겼죠.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죠. 네. 그게 그래서 파도를 불렀구나 노래를. 그렇죠. 그때를 생각하면서 막 그러고 막 뛰어가는 애한테 발 걸다든지 아우 자빠진다. 아우 장난해.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심하지. 우는 모습을 보고 싶대요. 너무 귀엽다고 우는 모습이. 그러고서 이제 막 일부러 혼내요. 그런데 거기서 제일 못 참는 건 힘으로 일단 애들을 팔을 이렇게 뒤게 해가지고 그렇죠. 잡아요. 그다음에 무릎으로 배를 눌러요. 그 상태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뽀뽀를 막 계속하다가 아들 거기 이제 소중한 그 부위에다 막 예. 뽀뽀하고 또 다시 또 만지려고 하면은 얘는 또 장롱 들어가서 안 나오고. 아이고 언제부터 그랬어요? 그거는 2살 때부터 것 같아요. 아이고야. 아니 근데 아무리 귀여워도 그렇지 손 이렇게 압박하지 않고 그냥 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잖아요. 못 움직이니까 자기가. 이게 지금 내가 너무 놀랐어요. 그럼 아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랬을 때? 저희 아들 반응은 일단 아빠하고도 잠도 안 자려고 그래요. 잠도 안 싫은 거야. 네 엄청 울어요 진짜. 그런데도 계속 하세요? 네 혼자 웃으면서 해요. 아 어른들이 이뻐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또 그거를 당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좀 아니 그걸 좀 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막 정색하면서 얘기해 본 적 없어요? 당연히 이야기를 해봤죠. 그때뿐이에요. 내 새끼인데 내가 우리 아들 사랑해가지고 내가 뽀뽀하고 하는 건데 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서 그 너는 남자를 모른다고 남자를 모르는 입장이잖아. 남자하고 남자대로 이렇게 만난 거라서 너는 여자인지 모른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